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엘루체반의 스텔레라는 아리아입니다. 포스카라는 오페라에 나온 아리아고요. 주인공 까바라도스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친구를 이제 감춰주고 숨겨주려다가 내가 감옥에 간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면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간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금반지를 주면서 사랑하는 여인한테 편지 한 통만 쓰게 해달라. 그래서 이제 편지지와 종이를 받아서 쓰고 있다가 그걸 쓰다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막 울고 싶듯이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막 부르면서 눈이 튀어나오려고 막 핏줄 좀 하고 감정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항상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브라보.